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자정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복음화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프신 분들은 질병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새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 사역을 출발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공생애 사역을 출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아멘. 예?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케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공생애 사역 동안에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가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끝까지 여러분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 왜요? 귀신에게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귀신에게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예? 그리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원시치 못하는 겁니다. 예? 예, 몽골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시력이 좋다면서요. 들었는데요. 시력이 7.0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0이면 얼마나 눈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저 가득히 멀리 있는 여러분 자금 점처럼 보이는 거, 그런 것도요 볼 수 있는 그 시력이 있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막 예, 초원이 광활하고 그 넓은 곳을 푸른 초장을 푸른 것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그러니까 눈이 좋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육안 말고 여러분 멀리 보지 못해서 코앞에 잠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금방 죽어서 지옥 갈 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어느 순간에 죽음의 날이 다가오면 지옥 갈 걸 모르는 거예요. 원시치 못하는 거예요. 원시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눈을 열어주셔서 멀리 보게 만드시는, 천국이 보이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 우리의 눈에 천국이 보여져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눈을 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눈을 들면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시치 못하던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시력을 교정시켜 주셔서 여러분 얼마나 멀리 보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인생 배후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사단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얼마나 많이 눌려서 삽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주님의 은혜를 선포케.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고, 눈먼 자가 눈을 뜰 수 있고, 여러분 눌린 자가, 갖가지 질병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찔리시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시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아니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늘. 이게 자기 길로 가는 게 이게 죄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형편 따라, 인정, 애정, 사정을 따라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갚으시고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아 사망을 당한 자는 또 다시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죽일 수 있지만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여러분 더 이상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일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오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이 육체는 죽고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에서 사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입고 눈먼 자가 눈이 열려지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입고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 우리의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두려움,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오는 겁니다.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내가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는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셔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 성경은 신약의 예표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는 알기를 저도 전에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된다고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천국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의미는 여러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땅으로 주님이 주셨던 그 땅이 나중에는 여러분 이 다시 이방인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다시 빼앗기고 다시 노략질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어떻게 빼앗기고 어떻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잖아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또 죄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세례받고 성령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한때 성령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죄에게 점령당하고 죄에게 장악당하고 한때는 막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됩니다 그러면서 막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막 자신의 세상적인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느 순간에 툭 떨어져 갖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네. 세상 정욕을 탐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다시 죄에게 얽매이고 져서 술 먹고 다시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던 그가 다시 술 먹고 다시 그렇게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영적인 사사시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노략질 당하고 죄에게 여러분 유린 당하고 질병에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또 한번 경험하고도 또다시 죄에게 얼매게 져서 또 죄에게 노략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예? 유린 당하고 이런 예? 인생을 살.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이 제가 여러 번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 구약 성경의 그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여러분 그냥 통째로 그들에게 덥석 주셨습니까? 아니면 전투의 승리의 결과로 주셨습니까? 전투의 승리의 결과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적을 이긴 겁니다. 예?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적들을 몰아내고 적들을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적과 꿀이르는 땅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 세례받고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안에 못된 짓 하던 것들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들이 바로 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천국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사람일지라도 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예?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겁니다. 네? 한 번 따라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자. 그리고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는 천국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속에 있었던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이 빠져나가고 저주받은 질병이 빠져나가고 원수가 빠져나가고 여러분 악한 영에 압제당하던 그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눈 멀고 말 못하는데 이 사람은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일으킨 질병이라는 겁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데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요, 여러분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는데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영적인 질병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일으킨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질병이요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어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 배후에 역사하는 이 원수를, 그리고 질병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아 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목소리 앞에 열병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 말씀하시니까 그 주님의 목소리 앞에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도 병원에 가서 만약에 현대의학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막 시신경이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은 눈을 못 보고 막 이 사람은 뭐 말하는 무슨 기능이 뭐가 마비돼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못한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경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진단하시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은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입은 겁니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입은 겁니다.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말하게 된 겁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여러분 재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성경이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한, 한번 따라와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그 가나안 칠족 속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누리게 하신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역사가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로 어떻게 임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겨야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칠족 속과의 그 전투에서 여러분 이기고 그들 왕들을 31명을 쫓아냈습니다. 예? 왕들을 몇 명을 쫓아냈다고요? 31명 정복 전쟁을 펼치고 31명의 왕을 처단하고 몰아내니까 그 땅을 적과 꾸리는 땅으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던 악한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쫓겨나가야 돼.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야 돼. 성질도 이기고 혈기도 이기고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안목의 정욕도 이기고 시기 질투도 이기고 원망 불평도 이기고 분쟁과 다툼도 이기고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사단의 역사와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기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주님이 포명결.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열쇠잖아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악한 귀신이 완전 장악하고 악한 귀신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그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가서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군중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나가서 두려움 없이 참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참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죄가 깨달아진 겁니다. 한번 따라하자. 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를 할 수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건 자기가 얼마나 중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암이 3기가 되고 4기가 됐는데도 병원에 치료받을 줄 모르는 것은요 자기한테 암에 대한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받으러 못 간. 자기가 암 걸려가지고 1기, 2기 넘어간다고 알았다고 하면 그걸 그냥 방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빨리 가서 치료받고 고침받죠. 여러분 수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라는 중병이 들어와서 잔뜩 죄가 들어앉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어떤 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딱 쳐다보는데 그 사람 지옥 가게 생겼더라고요. 예? 아니 목사님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지옥 갈 죄인 게 보이잖아요.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대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어김없이 이루고야 말리라.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에 대한 자각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어찌할꼬 하는 이런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요. 악한 마귀를 이기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왕노릇하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회개로 이기라. 회개로 싸우라.
그래서 악한 마귀를 축사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서 귀신 쫓아내리라 하니까 쫓아내라 그러니까 무턱대고 귀신만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칼 들고 설치는데 내가 무장하지 않고 달려들었다가 얼마나 찔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사보다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요. 우리가 회개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함자 알아봅시다. 회개로 싸우자.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와 어떻게 싸웁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짚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로 싸우고 회개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장 먼저 공생에 출발하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의 음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여러분 영적인 승리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축사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라는 것은요. 여러분 죄와 맞붙어 싸우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 흘리기까지 회개하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피 터지도록 회개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쏟아놓고 토해놓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거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예수가 주인 되신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이 사죄의 은총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회개를 인정해 주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입술에 발린 회개가 아니라 진짜 삶을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으면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심각한 죄가 깨달아지잖아요. 기도하다가 아니 왜 남편을 왜 애기 다루듯 하십니까? 왜 남편을 예? 초등학생 가르치는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면 남편을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그가 한 짓을 낱낱이 말씀하네. 여러분 자기 모습은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그러면서 자기 똑똑의 남편을 완전히 막 아주 여러분 예?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그런 사람 얘기를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질타를 하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는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 집사님 회개 입술 회개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 남편 앞에 가서 오늘 남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비세요. 예?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비세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진정으로 회개하세요. 예? 집사님은 아무 뜻없이 막 예? 남편 위에서 하는 말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평생을 그 가슴에 응어리를 품고 살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니까요. 그래서 막 회개라는 것은요 진정한 삶의 돌이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한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내 중심의 회개가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돌이킴이에요. 여러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 말버릇을 고치는 거예요. 그 삶의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 속에 주로 죄는 관계 속에 저질러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니 나 목사님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고 그 사람은 99개를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100% 우리가 잘못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100%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깨달은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한단은 먼저 깨달은 내가 진실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렇죠. 회개로 싸우십시오. 회개로 이기십시오. 축사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돌이킴이요 회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두 번째가 바로 성령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로 싸우고 첫 번째는 회개로 싸우고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해서 회개로 싸워서 회개로 이기는 사람 되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사죄의 은총이 임하시면 그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먼저 장악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먼저 지배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먼저 통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여러분 비방 판단 정죄 심판하고 원망 불평하고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 인정 애정 감정 혈육의 종노릇 하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았던 그 죄 가 처절하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나를 정복해 버려야 돼요. 뭘로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를 정복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방언 유창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요. 여러분 거듭 말씀이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인격적인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장악하고 지배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맡기시고 그 영역을 맡기시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영적인 은혜를 맡기시고 은사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있으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요 못된 것들이 다 쫓겨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회개로 싸우고 이기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싸우고 성령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싸우고 성령으로 이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달라 그러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하는 그 아들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그러니까 쫓아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한번 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분량이 영역이요. 기도하는 분량이 여러분 주님께서 영감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영감이 충만하고 영역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회개로 싸우고 성령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워서 악한 사단의 역사를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여러분의 부모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에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점점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기도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돼야 되죠. 진짜 하나님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수립하고 우리는 성령의 권능에도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통로로 여러분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권능의 도구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못된 짓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정 복음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슴에다가 손을 대시거나 여러분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